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 봉순 씨가 큰일이라도 난 듯 다급하게 창문을 연다. 많이 나갔네, 많이 나갔어. 냄새 막나? 어? 아우, 정말 나갔다. 빨래를 넣는 사이 음식을 태운 모양. 아우, 나 깜짝 놀랐어. 온 집안을 진동하는 냄새에. 무슨 칼날이야? 네? 안 탔어? 안 탔어? 아니, 냄새 나는데. 일단 모르쇠로 발뺌하는 봉순 씨. 난 안 탔는데 아무것도? 에이그. 이렇게 놓고 안 탔다고 하면 되나? 계란찜 해다가니. 계란찜 냄비가 새까맣게 다 버렸다. 다시 해, 다시. 지켜 서서 해야지. 여전 먼저도 좀 밤 태우고 했으면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지. 전에도 냄비를 태운 일이 있었는지 종팔 씨가 아내를 타이른다. 요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아, 뭐라고 하면 뭐디요? 빵 좀 잡시오, 빵 좀. 아, 이거 잘 아니다. 본인이 태워놓고도 어이가 없나 보다. 계란찜. 아이고, 다영주 씨 가서 뭐 한 세에 금방 그랬어. 그거 저렇게 서서 해야지 그거를. 우리 고양이가 고맙습니다 마님 그러거든. 봉순 씨는 웃어넘겨 다행이지만 종팔 씨는 속절없이 타버린 계란찜이 야속하기만 하다. 큰일이야, 큰일. 점점 자꾸 더 그런 것 같으니 안 그래야 되는데.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 탄냄새가 집안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 같다. 말없이 아침을 먹는 부부. 항운에 깃든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결국 아침상에 계란찜이 빠진 채 부부는 식사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봉순 씨. 뭔가 지피는 게 있는 듯 종파 씨도 뒤따라 베란다로 나온다. 뭐야, 내가 뭐라고 한다고 물어보고. 밥 먹어. 아, 가서 밥 먹어. 먹고 일하러 가야 나도 걸로. 아, 먹고 가 일하러. 종파 씨가 봉순 씨를 달래보지만 아내의 토라진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에 종파 씨도 이내 단념을 해버린다. 계란찜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봉순 씨 마음은 많이 상했나 보다. 엄마야, 우리 아저씨. 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왜요? 제대로 못 오니까 야단하잖아. 내가 어떻게 치매 걸려서 불러갖고서 그러는 엄마가 이렇게 소리 질러. 잔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든 병. 그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냄비 태우고 그럴 적에는 본인이 물러서 그런데 이제 그 또 본인 생각이 딱 날 때는 자기가 서글픈 생각이 있는가 보더라고. 누가 뭐라고 안 했지, 안 그저도 담배 태울 적에 뭐 누가 뭐라고 했어. 뭐 소리를 질렀어, 뭐를 했어. 여전 하는 일이라 그런 이제 그러는 일이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스스로 그렇게 서글픈 생각이 드는가 보더라고. 아저씨 와서 그거 뭐 하라고 한거 했나 그런 거 할까 봐. 그러면 더 몰라, 하나도 몰라. 그냥 샀어, 섰어 내가. 그러면 그 시킨 뭐 하라고 시킨 자리를 가. 우리 아저씨 저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럼 나보고 언제 해라고 했느냐고. 또 나는 그래요. 우리 아저씨가 확 복창치고 막 소리 지르고 아이 막 이랬어. 그러면은 더 정신이 없어, 더 몰라 이제. 그 잘 빤듯이 돼야지. 맞나 이게? 올해로 예순인 봉순 씨는 5년 전 알츠하이머를 판정받았고 초기 단계라 건망증이 심한 정도다. 가서 풀약 사갖고. 해. 풀약 가서? 흉하게.
오늘 이따 칼국수 먹을까? 응. 어디다 두고 왔다. 아이고 대전 봐. 쌍둥이 이렇게 돼서 그려. 쌍둥이 둘 들었다. 아. 아이고, 아이고 나 들었냐고 안 살아. 나처럼 나신어야지. 아이고. 나도 배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어. 점심으로 외식을 권하는 종파씨. 그 전에 농협부터 다녀올 모양이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농협. 먼지를 폴폴 날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종파씨. 봉순씨는 분명 기억이라도 하듯 오래 바라본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지. 우리 동네 여기라는 건 없어. 칼국수집으로 왔어. 그랬대요?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했어 아버지가? 그냥 좋아. 5분 뒤 갔나 보다는 미리 왔으니까. 동협이 간다겠대요. 알았어. 아, 언제 또 별미네 집까지 또 가서 앉았대. 하여튼이 잘 도돌아다녀. 어느덧 봉순 씨에겐 휴대전화는 필수품이 됐다. 핸드폰 챙기고 어디 갈 때는 돈은 꼭 챙기고 그리고 집 있을 땐 돈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이건 꼭 갖고 다니고 이거 이제 무슨 연락 오면은 우리 아저씨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이거는 잘 갖고 다녀. 봉순 씨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종팔 씨. 그 잊어버렸지. 잊어버려서 그냥 여기로 오는 건 좀 하고 왔지. 나 일껏 약사 갖고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몰라. 못 들었어. 봉순 씨가 아프고부터 달라진 게 많다. 그 전에는 외식도 모르고 살았었다. 자주 와.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때디면은 점심 때디면 에이 가서 칼국수 먹어. 그럼 그냥. 횟집도 잘 가, 횟집이, 그지? 횟집도 잘 가고. 손전에. 요즘 같아선 칼국수 정도야 외식도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그 생활을 겪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도 그렇고 옛날에는 예식이라는 건 알도 못하고 다 그럼 그런 게 하나도 몰랐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호사가 따로 없다. 40년 전 중매로 종파 씨를 만나 결혼한 봉순 씨. 가난한 집에 시집와 대가족을 거느리며 고된 시집살이도 명랑한 성격으로 이겨냈던 봉순 씨는 가족들 생일이며 제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내가 다 무대우는 전화번호도 누구네가 몇 번이지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몇 번 일러주고 다 그랬다. 뭐 동네 누구네 생일날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으면 아니라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 분야의 동네 총체 이제 분야 회장 밑에 이제 총무도 뭐 그랬다고. 기억력이 참 좋았었지. 인생은 60부터라고 자식들 결혼시켜놓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여생을 즐겨야 할 노년에 행여 자식들 이름도 잊어버릴까 매일같이 봉순 씨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얘가 크네. 둘째, 셋째. 아이고 또 가만 있어봐. 크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이 막내군요. 네, 막내. 얘가 막내야. 지 아버지 다 봐. 어머나 아베랑 눈 좀 봐. 이게 뭐야 이게 자. 아이고 네. 박영숙, 영숙이, 영미, 영실이. 아니 얘가 영실이. 가서 다시 영숙이, 영미, 영실이, 영이. 그리고 아들. 아들 이름이요? 박영찬. 그래서 그
조금만 몸뚱이어서 다섯을 낳았어. 다음 날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봉순 씨. 긴장을 했는지 고단한 얼굴이다. 한 달에 두 번 병원에 갈 때면 아들이나 사위가 늘 동행하는데 오늘은 아들과 함께다. 맨날 그거요. 신랑. 그러니까 신랑밖에 없구만. 누가 어디서 돈을 왔다니 그렇게? 신랑한테 연락 바랍니다. 모자가 다정하게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검사요, 검사. 핸드폰 검사. 내 거. 뭐 연락 왔는데 받은 거 없고. 뭐 자식들한테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 때 전화하면 너는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냐고. 아버지가 그러지? 아 엄마가 그러지. 아버지가 그러가.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해도. 나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하고. 네가 안 했지. 한 번도 안 했지. 식사하셨어요? 통화하고서. 먹었다 했어. 점심때 또 전화하면 너는 왜 생전 전화 안 하냐. 지금 대학생 봉신도. 막내 아들인 영찬 씨는 봉순 씨와 함께 있을 때면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른다. 어머니가 누나들만 이렇게 키우고 저 있을 때는 집안이 하도 바쁘셔갖고 저는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해서 엄마에 대한 그 어렸을 때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애정 결핍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커서도 그냥 엄마 보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래. 봉순 씨는 현재 항치매 약물을 통해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를 받고 있다. 잘 지내고 싶어. 네, 좀 타셨어요? 많이 움직이 산포 많이 하셨어요? 산포는 네? 안 하셨어요? 산포 안 하셨어요? 예. 네, 하셔야 되는데. 예, 매일매일 해보고 30분 이상씩 걷는 거 하시는 거. 예, 저기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밥 태우시거나 뭐 음식 태우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요새는 밥 안 태운 것 같은데. 요새는 저기 아까도 이렇게서 그냥 딱 지키고 계신 모양이다. 낮에 해를 보고 이제 걷는 게 기분 또 잘 유지되는데도 좋고 밤에 잠이 깊이 잘 드는데도 좋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잘 유지되고 밤에 잠도 좋아야 기억도 낮아요. 훨씬 더 잘 되고. 실은 종파 씨나 다른 가족들은 병원에 올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봉순 씨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다. 결국은 이제 병원 가서 가만히 앉았어. 멀리 가지 말고. 발 같은 거를 그 전부터 굉장히 상가하고 해도요. 네. 그냥 근래 자주 삐지고 네. 그 오해를 사거든요.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도 또 조금 그걸 판단을 이제 잘 못해서 섭섭하지 않은 일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처럼 이제 또 계속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정도 일이 아내의 기억과 싸운 지도 5년. 괜한 오해로 토라지는 일이 잦아지자 종파 씨도 힘에 부칠 때가 됐다. 치매란 병은 수발하는 가족들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이제 측두엽은 이제 뚜렷한 손상을 보이고 있으시고요. 이제 언어 능력 말이 이제 자꾸 순간순간 말문이 막히거나 또 상대방의 말을 이제 복잡한 말들은 부분 이해를 놓치거나 또 이제 조금 섭섭한 상황이 있을 때 옛날에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거를 이제 쉽게 확 반응하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이제 충돌인 조절의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단계시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도 아주 초기 단계 이제 알츠하이머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운동을 한번 잘 시켜 보십시오. 예예. 예. 이제 한다고 하면 또 해요. 그런데 예, 하기 예. 싫으면 또 안 해도 되지. 잘하세요. 예. 상담을 마친 종발 씨가 나오자마자 봉순 씨부터 찾는다. 힘들어 나 없어. 어디 들어본지? 없어 어디 갔나? 여기 앉았으라고 했는데. 복도에서 기다려야 할 봉순 씨가 보이지 않는다. 없어?
혹시나 싶어 여자 화장실로 찾아가 보는 종팔 씨. 경철 엄마. 이봉근 씨. 진짜? 화장실에도 없자 더 불안해진다. 전화 해봐야 하나?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핸드폰이 어디 있었어요? 예, 가방에 있어요. 전화기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봉순 씨와의 술래잡기가 또 시작됐다. 총파 씨와 영차 씨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대체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 행여 나쁜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무렵에야 애타게 찾던 아내가 나타났다.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온 봉순 씨. 너 잠깐 갔다 오다가. 참 할 얘기 없네. 봉순 씨가 웃자 그제서야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리는 가족들. 왜 그랬어? 나도 호주머니 보니까 600개 돈 없더라. 그래서 어머니 근데 아드님하고 응. 아버님 되게 걱정하셨어요. 한참 찾으셨어요. 내가 뭐 애긴가 왜 찾아? 잘 다니란가. 그지? 그거 봐. 높아서? 응. 나 준다 뭐. 아저씨 준다고. 나고 나 주려고? 응. 그러면 그거 앉았으니까 이거 그거 사나 거기 가져가? 응.